안녕하세요. 중앙기독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중앙기독학교 구글 클래스룸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은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에서 만들어진 G Suite for Education, 그러니까 교육용 플랫폼,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플랫폼, 구글의 플랫폼을 G Suite이라고 부릅니다. 자, G Suite for Education에는 이런 구글 클래스룸도 있고요, 지메일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다양한 구글의 도구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다 연결이 돼서 좋은 학습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관리해주고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관계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직접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먼저 스마트폰에서 구글 클래스룸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를 여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검색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누르셔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이 생기게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같이 누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새로운 계정을 넣어야 합니다. 예, 왜냐면요 학교에서 부여한 계정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는데요, 계정은 학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로만 로그인해야 됩니다. 골뱅이 수원cca.org라고 되어 있는 그 계정을 사용하셔서 로그인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생이라는 역할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클래스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측 상단에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요, 자, 수업 참여하기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수업 코드를 이곳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자, 수업 코드는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학급 밴드에 수업 코드가 있으니까 담임선생님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 구글 클래스룸 안에 이렇게 수업들이 있습니다. 하단에 수업이라는 탭을 반드시 누르시고요, 그 수업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세한 수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업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자, 이런 수업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세하게 써 있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뭐 하단에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MP4 이런 영상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수업을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과제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도구로, 자,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요, 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글의 도구인 문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완료로 표시 또는 제출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가지고는요 아무래도 이런 작업할 수 있는 작업형의 과제는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쉬운 과제들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나 중심으로 해서 가능해질 겁니다. 하지만 고학년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생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만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것은 살짝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컴퓨터에서 구글 클래스룸 등록하기를 두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생긴 아이콘, 예, 이렇게 생긴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이 여러분들의 PC에 없다면 검색창에다가 크롬 다운로드라고만 치면은요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나만의 크롬 만들기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예, 건너뛰기로 지나가고, 또 백그라운드 모양도 어떤 걸로 설정할 건지 정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에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뜹니다.
아까 받았던 학교에서 부여했던 골뱅이 수원cca.org라고 되어 있는 그 이메일 계정을 로그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내가 설정된 브라우저의 색깔이나 모양처럼 바뀝니다. 저는 이 색깔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얼굴 또는 이름이 보이겠죠. 그 옆에 점 9개짜리 버튼이 있습니다. 점 9개인 찍혀있는 이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크게 창이 하나가 확장돼서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스크롤해서 좀 내리다 보면요, 클래스룸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보통 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저 밑에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자 이제 클래스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계정으로 계속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뜹니다. 네, 계속 누릅니다. 자, 계속을 누르면 우측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수업을 참여할 건지 아니면 수업을 만들 건지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수업을 참여해야겠죠. 수업을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 참여하기를 선택하시면 창이 하나가 뜨는데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도 수업 코드를 넣으라고 이렇게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 학급 밴드에 나와 있는 수업 코드, 우리 반 수업 코드를 받아서 이곳에 입력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구글 클래스룸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글 클래스룸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클래스룸 이렇게 써 있고요. 과제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보시냐면요, 수업 탭 상단에 탭이 하나 둘 세 개가 보일 텐데요, 수업 탭을 선택하셔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과제를 찾아보시고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는 아무래도 저학년들이나 아니면은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에 어울리고요.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의 경우는 작업하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PC에서 또는 크롬북 같은 이런 키보드가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로그인하시고 작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기독학교는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온라인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선생님들과 깊이 관계하면서 좋은 수업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